그럼 질문하실 분이 손을 들어주시면 군수님께서 지명하시고 원로님께서는 질문하시기 전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팩의 김동초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노인 복지에 관해서 군수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종식 배급을 하고 계셨어요. 그거 보고 저도 왔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그 인구 절벽 시대에 지금 심각합니다. 초심각한 시대에 양평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인구가 신생아나 젊은 층이 이주하기보다 수도권 대도시에서 노후, 그것 때문에 이제 내려오신 분이 많아요. 전원 생활이나 이런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양평의 그 인구가 저기 5월 현재 그 한 12만 6천, 13만 되더라고요. 근데 청년 비율이 15%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노인 비율은 29.4%로요. 두 배입니다. 그리고 노인 3명 중에 1명이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전국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양평이 노인 복지 면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노인 복지는 뭐 양평군이 어쩌면 최고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뭐 노인 복지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우선 노인 복지의 가장 핵심은 이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이동수단입니다. 이동수단. 그래서 이동수단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을단, 그 면단이죠. 면단이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제가 군수 취임하고 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 교통비 이제 전액 지원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지금 이제 카드 회사하고 버스 회사하고 그런 문제가 좀 걸려 있어가지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미 노인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관한 문제인데, 건강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보건과 복지를 통합을 하려고, 통합 운영, 뭐 시스템은 각각 운영하지만 형편은 같이 좀 협조를 해서 같이 움직이자 해서 지금 복지부서 과가 3개 과가 보건소 건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와 보건 분야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면 뭐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저희들이 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료 또는 지원 이런 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네, 좋은 양평의 이재두입니다. 취임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그야말로 임기의 절반이 시작되는 반환점인데, 그동안 군정을 수행해 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이라든가 일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제가 그동안의 2년 동안의 성과하고 앞으로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쭉 이제 듣고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일지인데,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가 없는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평소 양평 군정 운영하시면서 꽈뜨린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상입니다. 뭐 정책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하는 부분에서 잘했다. 모든 일이 소통을 통해서 의견이 전달되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됐다고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뭐 미래 비전에서 이제 뭐 경제 정책, 제가 가장 얘기한 것은 양평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양동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곳에 제가 공단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적인 경제 정책은 사실은 관광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우리가
먹거리를 위해서 또 잠자리를 위해서 개인 사업들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서비스업의 개선이 양평의 중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만들어가면 경제정책을 하지 않을까. 물론 이웃 도시에서는 여건이 되는 데서는 뭐 기업을 유치하겠다, 우리가 뭐 2차 전지 배터리를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양평은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하는 것이 아까 둘머리 얘기하고 관광에 초점 맞췄던 것이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서울보 김춘식 본부장입니다. 50여 분간 우리 군수님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2년 이제 지나셨는데 한 4년 정도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구성원들, 공직자 및 구성원들이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성과도 많이 올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토요일 투물머리 음악제를 개최합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모시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공감하고 이어서 국회 상임위원들까지 총망라 초대를 해서 전 국민 음악제로 승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의 기준을 말씀드리고,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2330 양평군 매력 그린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두물머리는 뭐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감안해서 저희도 추진하는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330 매력 그린 계획의 가장 핵심은 관광이었습니다. 아까 국가정원 만들고 아까 거기서도 나왔던 게 이제 양평읍 청계천 양근천 문제, 그 다음에 또 거북선 문제 이런 얘기들이 주였고, 동부지역으로 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평화공원 이런 얘기들이 같이 담겨져 있는데 집안 조성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용역을 통해서 또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계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두물머리 세미원이 국가정원으로 가는 것이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국가정원의 기본 조건이 이제 지방정원 3년 그리고 면적이 30만 제곱 평방미터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미원이 세미원만 가지고는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군데를 다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데, 포함을 시켜가지고 계획을 세워보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저 과연 세면을 국가정원이라는 말로 꼭 가야 되느냐, 지금처럼 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2330 계획은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그 국가정원 문제만 조금 좀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양평시민광장 용원석입니다. 군수님 오늘 그 말씀의 키워드가 소통인 걸로 이제 여겨집니다. 소통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대규모 사업으로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그 용문산 케이블카 말씀도 좀 짧으셨고, 그리고 지난 4월 30일에 그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이제 비공개로 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진행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용문산 케이블카에 대한 추진은 지금도 혹시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건지, 아까 말씀이 너무 짧으셔서 혹시 민간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추진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기후위기 대응 말씀을 또 강조하셨는데, 용문산이라는 그런 어떤 아름답고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을 후대에 물려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개발과 보존이라는 말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양평이라고 했던 것도 양평이 자연만 보존돼 가지고는 그 의미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같이 하면서 사람이 함께 하면서 자연이 보존돼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연 보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문산 케이블카는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당시에 그것이 비공개였는지 공개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뭐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보여졌다면 그것은 뭐 조금은 차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게도 다 브리핑을 통해서 하고, 이제 언론인, 제가 언론 브리핑 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용역보고라든가 보고회에서 언론인이 참여하는 문제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언론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할 겁니다. 예. 예. 네, 스프라이즈 뉴스 정영달 기자입니다. 우선 그 진심 진력이면 통한다. 이것을 저는 군신 성을 붙여서 전심 전력이면 통한다. 이렇게 해도 될 법한 2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부분에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복지 부분에서 특히 양평에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양평 읍내 군청이나 이쪽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버스 운영이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고, 덧붙이자면 미리 이런 부분들을 운영한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파주시의 천원택시라고 있습니다. 천원택시.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돼서 성공적인 정책으로 이제 자리 잡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배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을 만드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있으시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양평군이 면적이 넓어서 어려운 점은 뭐 아시다시피 할 거고요. 제가 행복버스의 개념은 몇 단위 버스입니다. 마을버스라는 개념으로 양동면, 그러면 양동면의 행복버스는 양동면을 주로 다니는 버스로, 또 단월면은 단월면을 다니는 버스로, 이런 개념으로 행복버스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8대인가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을버스 비용을 지금 얼마 받고 있죠? 예, 네, 그 거의 뭐 예, 면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면 거리 가는 것은 일반 버스하고 같은 방향으로 갈 겁니다. 1,300원인가 이렇게. 버스고 택시도 있습니다. 행복 택시가 저희가 29군데 마을하고 지금 연결이 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주시의 그 요건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그런 제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버스 운행 체계를 지금 그동안에 이제 버스 시간이나 버스 운행 거리, 그 다음에 운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짜집기 형태로 지금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땜빵식으로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운행 체계가 잘 갖추어지면 버스 분담료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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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하십시오. 네. 양평TV의 강승일 기자입니다. 양평이 관광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특히 이제 두물머리 쪽에 새해병과 관련된 관광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려면은 그 양평의 치선 팔당호가 가평이나 아니면 공천 쪽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일부를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은 정말로 세계적인 뷰를 가지고 있는 양평의 발전과 앞으로 기후와 관련된 수도권 시민들의 문제는 치선 이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 강 기자께서 말씀하신 내용 뭐 저희 다 같이 공감하는 얘기고요. 이제 이게 뭐 지자체가 나서서 뭐 이렇게 의견을 줄 수 있지만
지자체의 결정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 문제 가지고 몇 번 이제 과거 사례를 한번 들춰봤는데, 우리 취수원을 소양강과 충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소양강으로 갔을 때 우리 안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양강의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양도 있었고, 이제 그런 처음에 고민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지금 뭐 돈의 문제는 뭐 차치하고라도 그런 어떤 그 또 지역 간의 어떤 의견 조율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같이 간다고 제가 아까 사람과 자연이 함께 간다고 했는데, 이제 그 우리 이제 뭐 버스 저기 그 선박의 동력을 전기 에너지로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낫다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먼지 않은 시기에 우리 양평 앞에도 유람선이 다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용, 치수에 중점을 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수, 물을 이용하는 쪽으로 관광적인 환경부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이 지금은 고궁이나 이런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자연 관광과 함께 한다면 양평이 팔당호가 양평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해요. 아무튼 그것을 위해서 지자체장으로서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성현수 회장님. 네, 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발제하신 거 이외에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행정이라는 게 지자체 행정이라는 게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일을 결실을 잘 맺고 다음 정권에서 변화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인사 문제입니다. 민선 8기에서만 발생한 문제는 아니고요. 누적되어온 문제에 대해서 이번 민선 8기에서 어떻게 변화의 교두보를 만드실 건지 제가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파격 인사가 없다는 거예요. 군수님의 시책 사업을 추진하시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연공서열이 아니라 파격적으로 발탁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눈에 띄지 않았고, 또 특히나 퇴직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으로 남으신 분들을 책임지는 국장급에 발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요즘 같은 공적연금의 고갈 시대에는 도덕적 해이로도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특히 군수님께서 자리에 계실 때 상급자 인사를 먼저 하고 그에 따라서 면담을 통해서 하급자 인사를 순차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꼭 그게 다 지켜지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지적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허가나 도시가 건축과 같이 그 전문성이 필요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직 개편이 잦고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청렴도가 작년에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청렴 노력도에서 많이 상승을 했고요. 청렴 체감도는 여전히 4등급입니다. 이쪽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신입 직원들의 퇴직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 안에서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비전을 못 찾고 있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총체적인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민선 8기에서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옳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군수가 되기 전에 저도 전임 직장에서 인사 업무를 해봤었기 때문에 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파격 인사가 좋은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또 일단 인사를 하고 나서 또 관리의 문제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공무원이라는 것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에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격이 상당히 용어는 좋은 용어입니다. 파격 인사라는 말이. 근데 그게 이렇게 행정에서 서로 협조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그런 고민들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퇴직 6개월 인사 문제 가지고 얘기했는데, 장점은 내가 6개월 후에 6개월에 남아서도 진급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 그룹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1년 남고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는 이제 뭐 앞이 없어라고 하면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떨 때는 6개월 남은 사람도 지켜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3년 남은 사람도 지켜보고 해서 지금 인사를, 제가 국장 인사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급자 후에 하급자 가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국장과 그 다음에 서기관, 사부관 인사를 먼저 발표를 했고, 그 후에 보직을 준 다음에 팀장 보직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그 과장들 의견을 감안해서 같이 협조를 많이 했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팀장이 아무리 훌륭해도 난 저 사람하고 인사 일 못하겠어 라는 사람도 있고, 과장이 아무리 그렇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궁합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달래고 하는 것들, 이게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 보직 인사에서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 번 인사를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제가 그래도 물론 이제 평가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잘했구나 라는 얘기들을 좀 더 많이 듣지 않았나, 이번 인사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가 얘기도 마찬가지고, 건축가도 제가 전문성인데 지금 과장 그룹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사실 없었습니다. 승진을 시킬 대상자 중에도 전문가 그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팀장 중심으로 갑니다. 그것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1년 2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동안 공직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 관리 능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업무 중에서는 팀장 업무 중심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허가과인 경우도 4개 팀을 이제 팀장이 적어도 한 10년, 20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배치됐고요. 하면은 과장의 어떤 리더십과 합쳐지면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건축도 마찬가지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신입 지원들 지금 퇴직하는 문제,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내부망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부망에서 일을 안 주면 그 사람 일까지 다른 직원이 하다 보니까 이 부하가 걸려서 그 직원도 퇴직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래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얘기했지만은 읍면에 다니면서도 우리 공직자들 좀 격려해 주십시오라고 얘기 많이 했어요. 지금 10년이 안 된 공무원이 55%쯤 돼갑니다. 그리고 5년이 안 된 공무원이 34%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격려해 주시고, 저도 우리 공직자들 격려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힘을 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하고 싶어요. 막 끌고 나가고 싶은데 어려워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천천히 차근차근히 그렇게 합니다. 하여간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견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분 지금 손 드셨는데 세 분만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십시오. 네, 군수님 저 2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 앞으로 남은 2년이 좀 더 발전적인 그 민선8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재원의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실행력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 저 인순 8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게 이제 사실은 재원이지 않습니까? 이거 재원을 확보하는 그 데 있어서 예를 들면은 우리 저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인선 6기, 7기, 8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인선 6기 때는 4년간 약 한 1,400억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7기 때는 4년간 한 3,500억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근데 미소 8기 와서 이제 2년 지났지만은 192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예산 집행 예산 기준으로 아니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그 4년간인데 이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예산은 전임 정부에서 세워놓은 거니까 군수님은 2022년보다 23년, 24년 예산이 얼마가 늘었나는 걸 보는 거죠. 그 평가 저는 그 지난번에도 이 문제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정확히 좀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제 그 자료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똑같은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는 우리 양평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지방재정 공시의 그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저기 예산 이게 담당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나중에 그 진위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는 정정 말씀 한번 해주시면. 아니 제가 물러서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그래서 그런 그 예산 확보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양평에서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수도권 2,500만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데 예, 예산에 관한 문제는 좀 짧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이 제가 30분까지 하고 다음 일정이 하나 있는데 좀 짧게 말씀해 주시래. 있는데 그 수도 요금은 서울의 약 두 배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그 도시가스 보건비를 보면은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에 사는 사람들이 이 난방비라든가 또 이런 그 냉방비 부담이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나 도시보다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평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지난 그 수년간 보면은 1년에 아마 우리가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양평군 예산이 10억 미만일 겁니다. 1년에 지금 쓰는 돈이. 그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도시가스 회사의 수익금의 몇 퍼센트만 이렇게 신규 그 관로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 양평이 군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환경이나 이 물 때문에 수도권 주민들에서 많은 고통을 우리가 감수하고 있다면은 적어도 양평군이 도시가스 어떤 특별 회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굉장히 명분도 있고 중앙정부나 또 경기도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정당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확보를 앞으로 2년 동안에 얼마만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디테일의 문제입니다. 아까 그 동일한 질문도 있었습니다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밀축제라든가 우리 또 우리 양평군의 대표 축제인 그 산나물 축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우리 육군국도를 따라서 이렇게 오면서 우리 양평군이 자랑하는 산나물을 전문적으로 유명한 식당이 없다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디테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해서는 관광 인프라를 그 새롭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런 디테일의 문제, 소프트웨어의 문제 부분도 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어떤 관광 인원 증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산에 관한 문제는 뭐 제안해 주신 걸로다가 제가 그렇게 가름하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고요. 뭐 디테일의 문제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군이 할 수 있는 일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큰 틀에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한다면 아까 뭐 직업에 관한 얘기도 말씀하셨지만은 디테일의 문제는 이제 그걸 보고 우리 군민들이 내가 먹거리를 만들 거고 뭐 가게는 더 만들 거고 이런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군이 그것을 뭐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간 좋은 제안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지영 기자. 네, 마지막까지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최근 그 허가 과정하고 복구 과정으로 그 논란이 되었던 중동리 허가 문제 아마 공수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지금 감사가 경기도 감사가 진행 중인데 주무 과장님이 그 중동리 관련 면으로 이제 인사 발령이 나셨어요. 면장으로. 근데 이게 경기도 감사 기간 중이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또 거기 관련 민원인과의 이런 관계성도 있는데 면장으로 일단 그 인사 발령을 내시는 게 적절했었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 제보에 의하면은 중동리 관련 민원인이 양평군의 민원을 정식 악성 민원이 아닌 정당한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보복성 민원 응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군수님이 한번 파악해 보시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대처를 피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주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게 장사시설 관련 관심이 제가 많은데 이번에 장사시설 관련 인사 발령을 보면은 주무팀장이 본인이 심한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타 부서로 이 발령이 났더라고요. 그럼 군수님이 공약 상황인데 장사시설이라는 것은 또 민감한 소통에 상당히 중요시되는 그 이 관련 업무고 또 일반 공무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 선호하는 업무는 아니거든요. 근데 주무 팀장을 경험도 있고 1차 공모에서 물론 실패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기관은 뭐냐 이거는 질책성 인사이신 건지 이런 부분을 아니면 왜 그 경험 있고 공약을 이행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훨씬 이익인데 그 팀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새로운 분을 그쪽으로 인사이동을 하시는 이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선 중동리 민원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진행 상황을 보면서 뭐 제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 하고 면장 우리 건축과장을 허가 1과장을 그러다 이제 발령된 거에 대해서는 이 허가가 진행되고 했을 때 과정은 사실은 이제 전임 그 이제 본인이 문제라기보다는 전임자의 문제 때 나타났고 본인은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복구 과정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한 개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전체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것은 조사를 통해서 점검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장사 팀장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장사실 팀장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본인도 고생을 많이 했고 팀도 많이 했고 이게 쉽게 이렇게 또 이렇게 예측되기에는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더 근무를 하다가는 본인에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군 전체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측면에서 그렇게 발령을 낸 겁니다. 본인에게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뭐 보여지기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제가 하나 받겠습니다. 네, 어머니 석수영자입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어려운 예산 상황 속에서 오늘 좀 양평군 다섯 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군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책 및 구체적 정책 및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경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양평 지역 경제의 전체 흐름은
이제 그 관광 산업이 어떻게 보면 7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토목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한 20, 30%, 20% 되고, 그 다음에 농업이 이제 한 10% 된다고 봐요. 그래서 관광 산업은 시장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중심으로 사업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거래 이런 것들이 주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이제 뭐 관련 부서라고 한다면 허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그 우리 지역 어떤 그 비전을 자꾸 설명을 해주는 것들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어떤 방향 제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 말씀을 드려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시장 경제를 통해서 활성화를 통해서 이렇게 지역 경제를 높이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시 반인데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다들 관심을 가지고 또 제 얘기 또 언론인들의 얘기를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제 민선 2기가 민선 8기의 후반기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양평 국민의 문제입니다. 양평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한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언론인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분위기를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양평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시간 군정 설명과 질문 답변해 주신 전지성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